귤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귤하입니다. 예! 반가워요. 오늘의 컨텐츠, 여러 가지 손그림 도구로 눈 그려보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샤프로 눈 그리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양쪽 눈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양쪽 눈을 조금 화면에 뷰를 맞춰서 한 요 정도로 해가지고 양쪽 눈을 형태를 그려보고 이제 묘사를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스케치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샤프로 첫 번째 눈은 샤프로만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일단 양쪽 눈의 균형을 맞춰가지고 한번 눈의 형태를 좀 그려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둥글둥글 강아지상. 이렇게 약간씩 선을 그리면서 가이드라인 같은 거는 또 슬금슬금 지워줍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형태를 좀 잡았어요. 여기다 바로 채색을 들어갈 건 아니고요. 이제 샤프로 좀 섬세함을 좀 다룰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선정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건 러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 눈만 채색하면 될 것 같은데 싶지만 이제 저는 오늘 완전히 눈 그리기를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섬세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형태를 좀 더 명확하게 잡아주면서 눈꼬리 같은 부분 있죠? 요런 부분들도 형태를 좀 뚜렷하게 잘라줍니다. 자, 이제 요렇게 대략적으로 이제 형태가 좀 나오기는 나왔어요. 그래서 이 양쪽 눈을 한번 묘사를 진행해 볼게요. 근데 눈 묘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밑에다가 제가 예시를 몇 개만 그려볼게요. 삐리리릭 예시. 자, 눈동자. 눈동자 표현의 예시. 첫 번째, 가운데 동공이 약간 진하고 하이라이트가 좀 돋보이는 이런 형태가 있어요. 가장 무난합니다. 가장 무난한 형태, 눈동자. 그리고 두 번째, 약간 여기서 묘사가 더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동공을 그려요. 자, 홍채를 그립니다. 여러분께서 나중에 화장실 거울을 이렇게 딱 들여다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눈 주변에 동공 주변에 이렇게 까만 동공 주변에 이렇게 약간 근육질이 보여. 아, 근육질? 근육의 그 라인이 보여요. 저 홍채라고 하죠. 이제 저게 늘어나냐 줄어드냐에 따라서 이제 빛을 흡수하는 양이 달라지고 모시기 하다는 약간 그런 과학적인 접근이 좀 있죠.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조금 기존의 형태보다 좀 섬세하게 다뤄지는 이런 눈동자가 또 있을 거고요. 그죠? 근데 사실 둘 다 캐릭터적인 눈에 가까워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눈이 있겠지만은 뭐가 있을까? 조금 더 여기도 어차피 만화적이긴 하지만 더 만화적인 연출을 한다면은 이렇게 약간 하이라이트를 조금 더 뭐 많이 넣는다거나 혹은 동공을 좀 특이한 형태로 표현한다던가, 그죠? 이런 데다가 약간 여러 가지 모양을 넣는 등등 다양한 눈동자 묘사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오드아이로 할 때 약간 양쪽 눈의 그 명도의 차이까지 같이 주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오드아이를 그려봅시다. 참고로 이 오드아이는 제가 샤프로만 묘사를 할 거기 때문에 컬러가 무슨 색인지는 알 수 없어요. 컬러를 무슨 색으로 진행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기에 밝은 색 눈과 어두운 색 눈이다 라는 사실 정도는 알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일단 오드아이지만은 하이라이트의 위치는 똑같이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보통 이게 위쪽, 이제 위쪽 중에서도 여기 가운데 위 아니면 오른쪽 위 혹은 왼쪽 위 중에서 고르는 편인데 좀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약간 가운데 위쪽에다가 크게 하이라이트 하나 넣어주고요. 또 두 번째 하이라이트는
아래쪽에도 하이라이트를 조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하이라이트는 약간 요렇게 뭔가 빛이 이렇게 딱 반사되어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해 볼게요. 아 근데요 왜 진한 건 묘사 안 하고 밝은 데만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은요, 손그림 도구는요 대부분이 밝은 색에서부터 어두운 색 순으로 묘사하는 쪽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가장 밝은 영역인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그렸고요. 자, 오드아이인데 약간 고민 중. 동공을 다른 형태로 해보죠. 뭐 저쪽은 날카롭게 찢어진 동공, 이쪽은 동그란 동공. 이쪽은 약간 고양이 눈처럼 묘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홍채 같은 거를 이렇게 홍채 묘사를 해줘요. 약간 고양이 눈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홍채의 결이 좀 살아있어.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아주 은은한 그라데이션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은한 그라데이션. 자, 그리고 아까 샤프 사용할 때 그 세워서 사용하면 날카로운 묘사가 좋고, 그리고 눕혀서 사용하면은 그라데이션 느낌을 내기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보시면은 제가 그라데이션 연한 느낌을 낼 때는 샤프를 이렇게 눕혀서 사용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외에 테두리 같은 부분, 눈동자 가장자리 부분에는 살짝 샤프를 세워서 이렇게 형태를 조금 뚜렷하게 다듬어주는 눈을 하고요. 자, 오드아이라는 목적을 좀 살려서 왼쪽보다 좀 진한 그라데이션을 일단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보다 확실히 진하죠? 자, 이렇게. 그리고 참고로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통 위쪽이 어둡고 아래쪽이 밝은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뭐 규칙 이고 뭐 지켜야 될 약속이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빛이 위에서 아래 혹은 정면에서 들어오는데, 위쪽에는 눈꺼풀이 그림자를 이렇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눈매를 조금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눈동자 형태를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위쪽을 보통 어둡게 표현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한번 살짝 문질러 볼게요. 잘 될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오, 여러분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편집될 수도 있어. 편집되면은 여러분만 보시는 거야. 오, 자, 요거 뭐냐면은요, 찰필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샤프나 색연필 같은 거를 문질러서 이렇게 잘 풀어지게끔 도와주는 도구로 알고 있습니다. 자, 느낌 되게 좋다. 오, 좋다. 자, 이렇게만 해도 양쪽 눈의 형태가 다른 이제 오드아이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대로 마무리해도 좋지만은 하나 더, 짜잔, 지우개 등장. 지우개로 조금 더 빛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특히 이제 왼쪽 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밝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지만, 자, 이런 아래 속눈썹이 들어갈 부분들, 이런 부분들 살짝 지워줘도 상당히 좋고요. 이쪽도 마찬가지 약간 이렇게 지우개의 날카로운 부분을 좀 이용해서 아래 속눈썹 부분을 묘사한다던가, 혹은 옆에 들어가는 하이라이트 같은 부분을 표현한다던가, 자, 혹은 이제 위쪽에 들어가는 빛 묘사 같은 걸 또 더해준다던가.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다음 눈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삐쭈? 경우 순한 캐릭터, 약간 성격이 유순한 캐릭터에게 어울리는 눈을 그릴 수 있고요.
두 번째 모양의 경우 눈매가 날카로운, 차갑거나 조금 까칠한 성격의 캐릭터를 그리는데 유용하게 반영할 수 있어요.